오늘 설교 제목이 영육의 관계. 제가 영적인 문제를 제외하지 않고는 설교를 잘 안 하는 제가 포지션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제가 매달리는 건 아닙니다. 영에는 영, 그 다음에 혼, 그리고 육의 관계가 인간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영육의 관계 가운데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의 주일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참 죄송하고 참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죄악 속에서 살게 될 것이며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는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 인간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저희들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오늘 이 주간에 우리는 상고하게 되고 또 이 주의를 상고할 적마다 저희들은 참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낭독하면서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여기 덧붙일 그 어떤 적인 지식 뭐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림 그리듯이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때에 바로 이 장면을 목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요지는 영과 육의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영과 육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을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죄악이 우리 속에서 증가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러면 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주시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뜻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역에 관계되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미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우리의 영과 육의 관계에 있어서 영과 영혼 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케 죄에 찌들어있는 우리의 육신,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화목제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과 영혼 육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죄사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으면은 그 믿었던 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었을 때는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거듭나야 되는 영어로 born again 해야 하는 저희들의 두 번째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제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신 후부터 주님을 영접한 후에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난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가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뭐 세상 말로 뻥찐다 그러죠. 그렇게 멍해질 수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날 수가 또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또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상식입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한 학자십니다. 그래서 물과 예수님께서 대답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런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는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이 거듭 태어난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3장 6절에 말합니다. 육은 육으로 난 것이요.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입니다.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엇입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심성 우리에게 창세기 때 그 아담을 지을 때 우리 생명을 그 아담 속에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받으면서 거듭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우리의 몸,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지식적인 어떤 그 이론적인 상식이 아니고 이 바람이 임의를 불매 바람이 불지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나무의 팔리가 움직이는 것을 봐야 우리가 아 방향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이거다 하고서는 뭔가가 주목할 수 있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조용히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한 그분이 그때부터 그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이루는 거 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주고 사신
몸이 되었습니다. 그냥 잉태된다고 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값주고 샀단 산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랍니까? 우리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죄값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주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으므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늘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신은 언제나 무엇을 바라고 죄를 짓는 일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중심으로 해서 영을 위해서 영 중심으로서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제임스 집사님 이제는 많이 변화가 되어서 전도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집사님이 그거를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 속에 들어와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처음에 이곳에 와서 우리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는 가짜 목사야. 저건 말도 되지 않아. 저거는 죽여야 돼. 저거는 추방해야 돼. 막 이런 말만 했던 분이신데 의사 마음에는 네가 의사냐? 내가 의사야 하는 만큼 대받을 수 있을 만큼 염소의 뿔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아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언년 전에 조금씩 한꺼번에 변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변해가더니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은 자 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아직도의 그 말씀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말씀을 증거해서 내놓지는 못할지라도 사람에게 교회에 갑시다. 거기까지 한 걸음 나섰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장족의 발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조금씩 변화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추구한 사람에게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육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영과 육의 관계는 우리의 몸은 자 영, 혼, 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둘러 찔러 저기까지 하고 그 또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그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의 몸속에는 영과 육과 그 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혼이 무엇이냐? 영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하소서. 그 영 속에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자생하고 계시는데, 그럼 혼은 무엇이냐? 혼은 영과 육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을 혼이라고 어떤 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분설로 주장하기보다는 영혼, 육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성경에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다 분별해서 날카롭게 그것을 분리해서 쪼개기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혼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었을 때에 육체를 우리가 태어나면은 부모로부터 육신을 가집니다. 그 영과 육신 사이에 영이 육신을 어떻게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인간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과 혼이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이 모든 의지가 그 영과 혼 사이에서 분별하는 그 지성이 혼에서 작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혼이 밝은 사람은 영에 가까워지고, 혼이 어둡고 죄짓는 사람은 육에 가깝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과 육 사이는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의 온전히 계시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혼을 인간에게 있어서 혼은 침범해서 유혹할 수 있지만은 영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까지 마귀가 인간의 혼에 들어와서 유혹하거나 육신으로 육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마귀는 혼에 들어가서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물들도 뭐 그냥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본능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죽으면 그 혼과 영혼이 사별되지만은, 인간이 죽으면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일전 5장 23절을 봅니다. 자, 너희의 온영과 온 영과 혼과 온 몸을 우리 주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기를 바란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흠없이 이 세 가지를 다 보존해야 된다는, 육신은 마음대로 살고 영혼만은 갈라치기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 영과 온 몸, 그렇습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성령님의 그 모든 지배하는 일들과 그가 성령과 혼이 함께 나아가는 인간의 마음과 의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하는 의지와 인격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져서 몸을 완전히 흠없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므로 영과 혼은 깨끗하게 되어져야 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흠없이 보존해 주는 것은 영혼이 깨끗하게 주의 말씀대로 진리 속에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그 순종하지 않으면 몸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보험 없이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하나인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흠 없이 보존되기 위한 것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근능이 있으며 양날에 달린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둘러 찔러 저기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의지, 의도하는 바를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성, 분별력, 의리, 인격, 이 인간의 인간에 대한 혼적인 자체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이 그 안에 합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서 이끌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야만이 우리는 육신과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라는 뜻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영혼 육을 온전히 흠없이 보존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함으로 인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혼은 인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은 육의 육체적인 물질을 속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을 받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2주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주일을 주님을 생각하는 주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육을 흠없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순종하고 나아가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결과를 이루어내고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영혼 육이 한꺼번에 사함을 우리 두 개 영혼만 받은 게 아니고 육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게 복음입니다. 뭐 구약 선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뭐 해놓고서는 그게 복음이라고 그 어느 목사님은 그 대역합디다마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값을 치른 저희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져야지 진실한 복음이며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어디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손목에 여기가 아닙니다. 이 손목에 이만한 100원짜리 동전 코로 동전만은 못 자국이 여기 구멍이 시큼하게 뚫려 있는 것을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손목을 보고 눈물이 날 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를 붙들고 성소에 가서 내 마음이 그것을 보고 아파했을 때 그 하나 예수님은 그 거룩한 빛으로 온 천국을 그 밝고 환하고 거룩한 빛으로 나타내시는 그분은 성소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광 돌리는 것은 100마디 말보다도 한마디 나오는 진심으로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를 지은 것은 네가 너희로 하여금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찬양하는 자들에게 오색 찬란한 빛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 이 주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영혼 육이 합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